울산의 배과수원들이 8월 한여름에 수확하는 품종으로 배나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. 배 농사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이 울산엔 주로 9월에 상륙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겠다는 계산입니다. 김진구 기자입니다. 수확을 코앞에 두고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울산 배농사 백년사에 최악의 낙과 피해를 입은 올해 역대급 강풍에 울산 배 재배 면적의 90%가 낙과 피해를 입었으나 미리 수확을 끝낸 황금배와 원황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. 이 과수원은 최근 신고 품종의 배나무에 그린시스라는 새로운 품종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. 망치로 이렇게 상처를 내 가지고 새로운 이 나무 주지를 갖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 가지고 본드로 발 이렇게 발라 가지고 마무리된 거예요. 울산 배과수원의 90%는 태풍이 자주 부는 9월에 수확하는 신고배. 이걸 8월에 수확하는 극조생종으로 나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. 8월 중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극조생종의 품종 개량이라든지 또는 태풍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나무를 새로 심으면 첫 수확까지 5년이 걸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목하면 3년이면 배를 딸 수 있습니다. 더구나 그린시스 품종은 꽃이 늦게 피는 덕분에 개화기 냉해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병충해에도 더 강해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. 원예농협은 배나무 한 그루에 2,000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며 품종 개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배농사를 짓는 농민들 가운데는 변화 자체를 기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속도감 있는 품질 개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.